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제 4, 3, 1, 3, 1, 3, 4, 3, 1, 3, 1, 2, 대보 6, 3, 대보 D, 대보 G, 대보 D. 이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. 지금 첫 번째 줄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. A7을 치고 5, 3, 1, 2, 3, 1, 2 이렇게 칩니다. 5, 3, 1, 2, 3, 1, 2 마지막 치교손을 안 칩니다. 이때가 이제 박자도 빠지는 거죠. 5, 3, 1, 2, 3, 1, 2 그 다음에 왼손에 코드를 다 떼고 엄지가 5분줄을 그냥 칩니다. 9분치죠. 이때 엄지를 좀 내려가야 됩니다. 내려가고 그 다음에 5번 줄에 두 번째 칸이 되겠죠. 5번 줄에 두 번째 칸. 손은 이 2번 손이 가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. 그 다음에 두 칸을 더 가서 네 번째 칸이 되죠. 네 번째 칸에 5번 줄입니다. 5번 줄이 네 번째 칸. 여기가 이제 도샵 자리입니다. 손을 뗐을 때는 라, 시 자리고 도샵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치실 수도 있고, A7을 이렇게 잡는 수도 있습니다. 요렇게.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면은, 5, 3, 1, 2, 3, 1, 2 하고 5분줄을 치면서 손을 떼고 이 손이 그대로 올라가죠. 1번 손과 3번 손이 가는 거죠. 만약에 이렇게 잡으신다면은,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고, 요렇게 잡으셨다면은, 2번이 올라가고 4번이 가고. 1이 잡으셨더라도 1번과 3번이 가도 괜찮겠습니다. 다시 보면은 먼저 잡은 손은 떼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.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제 D7이라고 맨 마지막에 4, 1, 2, 3, 1, 2, 3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D7을 바꾼 다음에 박자까지도 약간 바뀌죠. 쿵, 짝, 짝. 세개 치는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. 세 개를 동시에 칠 때는 집게선 위에 중지가 아주 조금만 살짝 올라탑니다. 좀 구부려가지고. 그 다음에 이 약손가락. R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. A손이라고도 합니다. 클래식에서는 P, I, M, A라 그러고, 포크에서는 T, I, M, R이라 그러죠. 같은 약입니다. 약간 올라타고 이 약지를 여기다 붙입니다. 손을 이 끝에 힘을 줘서 점점점 길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점점 길게. 이 상태에서 같이 살짝 구부리죠. 포크레인이 이제 흙을 뜨듯이 약간 모양이 이런 식으로 흙을 뜨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. 자, 이 모양을 만든 다음에 예, 쿵 치고 이세 줄을 동시에 뒤에서 먼저 4, 3, 1, 2, 3, 1, 2 3번 줄을 칠때손 떼야 됩니다. 떼고 쿵, 짝, 짝 연습을 보면 자, 이제 셋째 줄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위에 보면은 셋째 줄 6, 1, 2, 3, 1, 2, 3, 1, 2, 3 이렇게 쭉 적어 놨습니다. 세 박자를 칠때총 6개를 칩니다. 엄지, 베이스 음을 포함해서 6개를 치는 거죠. 이렇게 G를 잡아놓고 쿵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럴 때 하나 둘셋넷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몸이 쿵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런 느낌으로 몸이 약간 리듬을 타면서 쳐주시면 내가 몇 개를 쳤는지 헷갈리지 않고 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는 이 손을 같이 치다 보니까 흔히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조심하시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쳤을 때는 마지막을 떼고 해버리면 소리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
다치고 이제 가는 경향도 많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. 다치고 물론 간다는 것은 좋지만 또 이렇게 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. 뒤로 갈 때 마지막 살짝 떼고 가도 괜찮겠습니다. 세 마디는 전부 다 쿵짝짝짝짝짝 한 마디에 두 분씩 넣어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손을 떼면서 이제 A7이 들어갔을 때는 5, 3, 1, 3, 1, 라, 시, 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갑자기 이제 치는 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. 자, 맨 밑에 줄은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줄과 이제 같은 방식으로 가겠습니다. 이렇게.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줄 세 번째 마디 A7 되겠네요. 거기에서 떨어집니다 할 때는 이제 끌고 주는 게 좋겠죠. 떨어집니다. 이렇게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.